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홀로그램 영어센터의 남민우라고 합니다. 디지털 홀로그램의 세계, 그리고 오픈 홀로그램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동영상은 C++ 라이브러리 오픈홀로 베타 3.0의 사용법을 소개하기 위해서 제작하였습니다. 오픈홀로는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제작하고, 광학적인 여러 신호 처리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개발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언제든지 오픈홀로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홀로와 관련해서 여러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지금 보시는 화면 우측 하단의 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픈홀로 위원회는 항상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오픈홀로를 이용해서 디지털 홀로그램 영상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가상의 환경에서 디지털 홀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컴퓨터 그래픽스에서 사용되는 3차원 입체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포인트 클라우드로 구성된 3D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디지털 홀로그램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을 소개할까 합니다. 우선 오픈홀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소로 들어가셔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CUDA 툴킷 9.0 버전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OS와 버전 등을 선택하셔서 다운로드 후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픈홀로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릴리즈 유틸리티 항목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3D 데이터 익스트랙터, 오픈홀로 CGH 테스터 등을 다운로드 후 다운로드가 끝나면 압축 해제를 진행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실행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압축 해제의 경로에서 다음과 같이 파일을 실행합니다. 파일 인 버튼을 클릭 후 다음 경로에 3D 오브젝트 파일을 로드합니다. 3D 오브젝트가 로드되면 다음과 같이 포인트 클라우드 탭에서 설정 후 파일 아웃을 눌러 데이터를 추출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방식으로 추출된 데이터를 열면 포인트의 개수, 포인트 XYZ 좌표, 포인트 RGB 값, 위상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이용하여 홀로그램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홀로그램을 만들어 볼 시간인데요. 다음 경로에서 다음 파일을 실행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탭을 선택 후 환경 파일을 로드합니다. 환경 파일은 압축 파일 내에 다음 경로에 위치합니다. 다음은 조금 전 추출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다음과 같이 로드된 데이터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후 GPU 가속을 체크 후 홀로그램을 생성합니다. 생성이 완료된 홀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인코딩 후 이미지 형태의 프린지 패턴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생성한 파일은 광학 장비를 이용하여 우측 상단의 이미지와 같이 홀로그램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홀로그램은 OHC 포맷의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뷰어를 통하여 홀로그램의 구조 및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홀로그램 시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오픈월드 라이브러리 베타 3.0 버전을 이용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 모델로 디지털 홀로그램 이미지를 생성하는 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본 동영상에서 설명한 이제 소프트웨어와 오픈월드에서 구현된 광학 처리 알고리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오픈월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웹사이트 외에 GitHub, 페이스북,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공식 채널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홀로그램 콘텐츠 제작과 연구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추후 라이브러리 사용법과 버전업 정보 등 오픈월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 동영상을 시청하신 후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